깍두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1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간단한 뉴스 브리핑 하고 시장 한번 체크하자면요. 애플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 때문에 마이너스 5%로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 또 상당히 또 흔들림이 있다, 그런 뉴스를 봤고요. 북미 회담 준비를 2차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기지가 뭐 따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상 징후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딱 못 박았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당히 지금 7%대로 어저께 폭락이 일어났는데 3년 만에 가장 큰 폭락폭입니다. 저 사우디에서는 감산하겠다, 감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무슨 소리? 기름값 좀 낮춰져야 된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지금 상당히 최대폭으로 낙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닥터 K가 했었거든요. 크루드오일 잠깐만 체크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기름도 우리 무관치 않아요. 이야, 그냥 꽂혔네요, 그죠? 자, 55달러대입니다. 야, 하루 만에 7% 빠졌다 그래요. 자, 저 세상 간 사람들 많겠네요. 뭐 저점이다 싶어서 상방으로 막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 손절 안 하고 막 들어가서 여기 다 박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동안 암만 잘해도, 그죠? 저도 어저께 여기 상방 간다고 상방 들어갔었는데 하방 보다가, 야,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미국 마이너스 다우존스 0.40% 하락, 그리고 나스닥 0.01% 상승, 그리고 반도체 1.35% 상승, 그리고 독일은 플러스 1.30% 상승. 자, 전일 상해종합은 0.93%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 급하게 강하게 해놓고 자 강하게 또 밀려버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눈으로 딱 봐도 한 6.18 인근까지 온 것 같네요, 그죠? 50%까지 왔네요. 50% 여긴 6.18까지 왔어요. 조정 받아야 될 마지노선까지 어느 정도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한 50% 상승폭이 절반 정도만 지금 반납을 했는데 나스닥이 많이 밀렸어요. 올라가도 밀리고 상당히 혼조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에서는 상승폭 이거 제가 중간에 보고 있었는데 어제도 잠을 상당히 많이 설쳤는데 상승하고 있길래 좋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 0.02% 상승, 찔끔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516계약 매수, 그리고 양쪽 프리미엄 옵션 거의 다 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상황 한번 볼까요? 근데 제 핸드폰에 어플이 하나가 안 제됐네. 이거 참 문제예요. 뭐든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아이디가 등록이 안 됐다 해가지고 막 헤맸는데 그냥 내비뒀는데 이제 딱 보니까 제대로 됐네요. 야, 참. 자, 코스피 마이너스 0.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3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상으로는 낙폭 좀 심했던 IT 전기전자 추가 낙폭이 나올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반도체 관련은 조금 플러스로 보이고 있고, 조선주 약세 출발 예상, 건설주가 강세 출발 예상, 철강 약세, 자동차 뭐 그만 약세 출발, 그죠?
통신주 강세,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 SK텔레콤 좀 약하긴 한데.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또 약세 출발 예상입니다. 야. 남북 경협 플러스 출발 예상이고요. 이거 우리 포트폴리오도 좀 시원찮네요 지금. 자, 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시장이 시작해봐야 알겠어요. 일단 변동성 상당히 좀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해피님은 세무사십니까 혹시?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좀 마음 편하게 가면 좋은데 시장이 워낙 뭐 하락장이다 보니까 쉽게 안 주네요, 그죠? 하루도 편하게 보내주질 않네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지금이 편안할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죠? 자, 오늘 주요, 체크리스트 한번 보자면. 자, 여기 2065. 아, 여기 앞전, 저점, 개발했던 저점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약세로 출발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평선도 다 돌려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이걸 가볍게 주면서 재빨리 전에처럼 이렇게 좀 들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 대표주들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뭐 분봉은 별로 볼 필요 없고 삼성전자 전일 외국계 매도 나왔고 자 빠졌던 거 그래도 좀 땡겨 올려서 다행이고요. 20일 잘 지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60일과 20일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밑으로 안 쳐져야 좋아요. 그리고 땡겨 올려야 되고 그죠? 자 전일 IT 쪽에 외국인 매도 나왔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맞죠? 일단 맞아요. 자 SDI 많이 쳐졌어요. 이제 별로 안 좋아졌어요. 주가가 전일 외국계는 좀 잡혔네요. 오기 누님 반갑습니다. 바빴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좀 담았어요. 자 삼성전기 별로 안 좋아요. 양쪽에 패대기 치는 거 보이시죠? 삼성전기 절대로 좀 그렇고 안 좋아요. 양쪽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LG전자는 이제 터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야 기관 외국인 싹 소리 들어오네.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저것이 쇼커버링이든 뭐든 어쨌든 기관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현대차 안 좋고요. 기아차 안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안 좋아요. 현대중공업 좋은데 좋은데 안 쳐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상단에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요새 기관의 매수세는 좀 있네. 그죠? 조선주가 그나마 최고 괜찮아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건설주 안 좋습니다. 건설주 안 좋아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밑에 60일 지지받으면서 위에 20일도 올라탔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전일 한번 보죠. 전일 기관에 오늘 썰어 담았어요. 이틀 연속 썰어 담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일단. 삼성물산. 바닥 치고 올라오나? 별로입니다. 유플러스. 야, 지지권에서 그냥, 지지하고 있으나, 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밀리네요.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인데, 그죠? SK텔레콤도, 먼저 반등 시도 나왔는데, 여기 저항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 KT는 올라탔어요. 3400원 이 정도 전고점 노려볼 겁니다. 포스코 안 좋아요. 현대제철 안 좋고요. 고려엔 매우 좋아요.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4% 먹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 목이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강하게 가는 종목은 끝까지 뼈까지 발라먹어야 돼요. 여기 44만원까지 노릴 겁니다. 어저께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 그죠? 기관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추세 깨졌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 순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안 던진 분 계시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이거 이게 튕겨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S-OIL도 깨졌어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정제 마진 떨어지니까 안 좋아요. LG화학 안 좋아요. KB금융 안 좋아요. 신한주주 별로예요. 기업은행 그나마 은행주 중에는 괜찮은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은행주 정권주 별로고요. 삼성화재 괜찮다 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괜찮습니다. 괜찮다 했는 건 비교적 괜찮아요. 이거 안 좋아요. 네이버 별로예요. 카카오 돌파했으나 막 이것도 그만 합니다. NC소프트 괜찮아요. 그죠? 위에 있습니다. 넷마블 이제 돌려내고 있는데 NC소프트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LG생활건강 안좋아요. 아모레퍼시픽 안좋아요. 신세계 안좋아요. 호텔신라 안좋아요. 이마트 안좋아요. KTNG 별로예요. 하나투어 별로예요. 모드투어 별로. 농심 별로. 오뚜기 별로. 오리어 별로. 별로 좋은게 없어요. 다 안좋냐? 좋은거 몇개 안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약세장입니다. 야, 셀트리온 뭡니까 이거. 이제 시작했습니까? 아직 모르겠네. 잠깐만요. 자, 레이첼 킴님 자주 보이시고 시드니님 채팅방 초대를 하고는 싶은데 댓글을 안 남기시네. 공부 안 하실 겁니까?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초대 안 합니다. 자,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평가를 그냥 제가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제 풀에 나가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셨는데 댓글 안 달았는데 제가 그냥 빨리 같이 합류했던 분들은 대부분 빨리 나가십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공부 댓글 없으면 이제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별로 같이 하고 싶은 생각 없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닥터 KPA님도 어서 오시고. 자, 시작했죠. 양양아, 풀빵 들어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지? 어째 좀 시박시박하다. 아. 야, 뭡니까? 짱난다. 자, 코스피 상승 출발 시작했습니다. 0.01% 상승해서 출발했고요. 자, 코스닥 마이너스 0.01. 아, 둘 다 보합돼서 시작했어요. 자, 중요 체크 포인트 많이 안 쳐줘야 돼.
코스피는 2065안 깼으면 좋겠고요. 여기 안 깼으면 좋겠고. 자, 여기 안 깼으면 좋겠어요. 코스닥. 그러나 두 시장 다 20일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 선물 매수세 먼저 들어왔죠. 제가 감히 예측해보건데 밑으로 빠질 것보다는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감히 예측하건데 틀릴 수 있습니다. 장밋빛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미국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밑으로 또 달라들잖아요. 지금 선물이 그죠? 거의 보합되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만 흔들하면 밑으로 강하게 야 어저께 미국이 빠졌고 20일 저항권이네 하면서 매도로 하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풋도 11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살짝 중차가다 위로 들어올릴 가능성 훨씬 높고 포기 어제처럼 개인이 포기 안하고 하방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위로 더 띄우면서 돌파할 가능성 높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설에 가깝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침에 목이 영 안 좋네요. 오늘 담배도 한 대도 안 폈는데 아침에 산책하면서 발성도 좀 했는데 왜 이럴까요? 자, 코스피 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35억 규모로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안 적용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원달러 환율 1131원 여기 약간 내려서 시작하는 걸로 파악되네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실시간 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부터라도 확 바꿔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바꾸지는 못하겠네. 바꿔버려야 돼요. 자, 전체 전광판 한번 보면요, IT 전기전자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자, 조선 약세, 건설 비교적 강세, 철강 그만. 자동차 강세, 통신 강세, 바이오 제약 강세 출발. 남북 경협 강세. 최근에 특징이 뭔가면 퐁당퐁당입니다. 이쪽 하루 땡겼다가 저쪽 하루 땡겼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올라간다 그랬어요. 일단은 저는 올라간다 그러겠습니다. 일단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런데 심리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밑으로 처진다에 자꾸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미국도 흔들흔들했고 자 여기 20일 저항권이네 하고 밑으로 자꾸 개인들이 밑으로 저 풋옵션 17억 몰리고 있어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선물 팔고 있죠. 개인이 선물 팔죠. 빠지기보다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심리적으로 그럴 가능성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보죠. 아, 포트폴리오 좀 빠져서 시작합니다. 힘내세요. 해피님, 제가 뭐 하시는지는 대충 알아요. 아는데 그냥 알겠어요. 그냥 메일로 좀 남겨주세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제 신상 안 밝혔다고 안 알려주는 겁니까? 저도 난 좀 밝혀드릴게. 명함 하나 딱 익숙해 내가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우리 같이 명함 교환해요. 왜냐면 좀 커리어 워먼처럼 멋있어서 제가 그런가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아, 셀트리온 0.5 이런 거는 올란 축도 아닙니다. 쉽사리 매수세 가담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다 죽었어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바이오주 관심 가지지 마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아마 결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상패까지는 하겠느냐 뭐 그 의견이 중론이긴 한데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거 참 그래요. 조금 아, 일단 개 발악에서 출발했는데요. 자, 조금 쫓아간 거는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아, 주도주 군이다. 만약에 땡겨주면 전고점 탁 돌파하면서 들어갈 것 같아서 사실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조금 고점에서 따라갔어요. 뭐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만 가면 여기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 전고점 여기. 그래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조금 손실 구간이네요.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딱 쳐다보는 거 보이시죠?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런 말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 해놓고 쳐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시박시박 하니까 좀 짜증납니다. 우리 채팅방에서 유행어로 쓰이는 게 시박이란 용어였어요.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지우야 듣고 있냐? 살았나? 죽었나? 바쁘냐? 면접 때문에. 아, 짜증나네, 진짜. 여기 지켜야 돼요. 이틀 연속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계속 매수세 잡혀 있어요. 여기 정도부터. 그죠? 여기부터 딱 오르잖아요. 여기에 평균 단가 딱 여기 정도입니다. 거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데. 포트폴리오 별로네요, 지금. 자, 고려 아연도 약간 조정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KT는 양호하네요. 오늘 통신주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죠? 통신주 강세고, 자동차 이 마시 간거 이거 약간 붙들어 주는 거고. 그죠? 내수주 약간 붙들어 주고. 그러니까 주도주로 쫙 땡기 가는 종목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얘야.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요. 하락장이라고요. 강하게 주도적으로 어떤 섹터가 빵빵빵 치고 가야 이걸 돌파하고 강하게 가는데 주도주군이 잘안 보인다. 그나마 조선주와 통신 정도가 괜찮은 업종으로 차트상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예요. 못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정리하지만 시장이 빵빵빵 갈 때는 뭐 어떤 업종을 하나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IT 쪽 가면 바이오 조지고 바이오 쪽 가면 IT 조지고 퐁당퐁당퐁당퐁당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야, 낙폭 좀 있는데. 오늘도 기관은 살짝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도세 있고요. 고려아연은 3분의 2 들고 있죠. 여기서 밑으로 밀리면 3분의 1더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 저점 깨지는 모양 들리면 다 던지세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여기서 처지는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고 3분의 1 던졌으니까 여기까지 깨고 내려오면 다 던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든지 할 겁니다. 야, 근데 현대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너무 많이 빠지는데? 대한항공 7% 올랐다. 갭 상승 점으로 날아갭 상승 대박했네. 야, 이거를 우리 채팅방에서 김유사님 물어봤거든요. 나쁘다 그랬습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딱 넣어놨지 않습니까?
국제유가 7% 하락 때문인가? 예, 풍각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포트폴리오 좀 빠지네요. 양이야, 나한테 포트폴리오 좀 올려봐라, 캡처해가지고.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통신주. 통신주가 그냥 그만그만하게 강세고,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이건 원래 외국계 약간 매도 넣었던 종목이긴 한데, 이것도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고,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뭐 약간 매도고, KT. KT는 외국계 없는 종목이고,
고려하여 안 던질 필요 없어요. 던지야 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오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도 던지고 더 처진다 싶으면 다 던지세요. 지금은 아직 홀딩입니다. 여기 재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도 여기서 좁은 여기 구간 안에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야,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 너무 많이 빠지는데. 자, KT도 괜찮고요. 포트폴리오 한 2%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여기 20만 4천 넘어가야 돼요. 셀트리온은 뭐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셀트리온을 관심 사시는 우리 구독자가 많으니까 체크하는 겁니다. 자, 개인이 선물 매도 나오고 풋옵션 더 늘리고 있죠. 위로 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전망했어요. 위로 갈 거라고. 여기에서 강하게 땡겨 올려야 됩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보면 플러스 0.4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출발 예상이 아니라 선물 플러스 0.44 상승 중이고요. 다우존스, 나스닥은 0.59 상승 중입니다. 양호 일단. 그러면 이제 장중에 나중에 중국만 잘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안 던지겠습니다.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내할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2%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자, 가는 종목 두 개 있고 안 가는 종목 두 개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이 너무 세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나 추세 안 무너졌어요. 그죠? 아직까지 반등, 여기까지 처지는 거 용인하겠다 했습니다. 양이야, 양양아, 쫄지 마라. 여기를 지지하면, 시장이 좀 턴하면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야, 이거는 세게 밀리면 안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451% 늘었고,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여기 깨지면 몰라도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신규 진입하면 안 돼요. 빠지고 있는 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타이밍이지, 은봉으로 푹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고려아연, 자, 강한 장대 양봉에다가 장대 거래 세우고, 자, 양호해요. 이거 44만까지 노려볼 겁니다. 시장만 크게 안 깨지면 여기 지킬 것 같아요. 42만원 정도 안 깨면 던지지 마세요. 들고 있는 사람들. 3분의 1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죠? 자, 바이오주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강세 빼고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다 약세입니다. 별로예요.
풋옵션 계속 늘리고 있고요. 개인. 자, 선물도 외국인 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좀처럼 안 들어오네요. 전일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했고 오늘도 400억 매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안 깨. 환율은 밑에 쳐져가 시작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 100억. 코스피 100억, 코스닥 한 180억 정도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 자, 연속성 있게 종목들이 쭉쭉 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하루 갔다가 대밀려버리고 하루 갔다 대밀려버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계가 막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네요.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되어야 돼요. 여기가 17,000원권이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이게 빨리 18,000원권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현대중공업은 어차피 여기까지 좀 기다릴랍니다. 두 개는 양호한데 두 개가 낙폭이 좀 있어요. 자, 지지저항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KT는 여기 전고점 때 3만 400원 정도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크게 던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막 윗꼬리 자꾸 달면서 자꾸 밀릴 것 같으면 한 3분의 1씩 던지면서 가십시오.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야, NC소프트 좋죠, 그죠? 전고점 뚫었습니다. 제일기획도 여기 상단에 있고, 삼성화재도 상단에 있고, 이것도 상단에 있고, 여기 있는 종목이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야, 왜 이래 놓고 있고, 그죠, 오늘? 전일도 밑으로 빼다가 확 들어올리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실망하지 말고 좀더 지켜볼 겁니다. 보이시죠? 확 뺐다가 막확 들어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셀틴 삼행제 또 약세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하려고 달라들지 마십시오. 바이오주 안 좋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이오주 접근 금지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바이오주 접근 금지입니다. 전부 다 밑에 다 꼬꾸라졌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점 매수 하지 마세요. 저점 매수 아닙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요. 지금 쳐져버리면 19만 원대까지 빠져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섣불은 저점 매수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고 약세라는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이세개 중에 최고 약세라 그랬어요. 자, 선물이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정반대 포지션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개인이 밑으로 때리고 있는데 지수가 잘 빠지고 있죠? 외국인은 올라가고 있고 매수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은 양호하니까 계속 홀딩하세요. 올라간 거 팔지 마세요. 44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자, 시장이 확연하게 보이죠? 별로 이렇게 못 올라간 밑에 처져 있는 업종군, 쉽게 말해서 내수나 중국 관련 있는 관련 여행 이런 종목이 반등 나오고 나머지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어요, 지금. 자동차 조금 살려주고. 그러면서 약보합보다 좀 밀렸죠. 마이너스 0.20, 마이너스 0.5. 자, 코스닥은 바이오 아무래도 약세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양호한 것은 선물이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양호한 것 같고, 풋옵션 개인이 늘어나고 있고.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선결 조건 뭔가면요, 기간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기간에 외국인이 쌍끌이가 딱 들어오면서 주도 업종군이 딱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매기가 확 들어와야, 기간에 외국인의 매기가 들어와야 여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 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것이냐, 다시 힘없이 처질 것이냐, 오늘 중요한 또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0일에 딱 받쳐 있거든요, 지금. 한 번에 잘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20일이랑 20일 이평이란 게한 번에 잘못 넘어가요, 원래.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여기가 20일에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도 포인트,
매도 포지션 놓쳐가지고 이럴 때 갑자기 급락을 놓쳤다면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희망감 때문에 혹시나 하면 안 올라갑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아주 확률 높은 기본적인 정석적인 내용이에요. 이평선 20일 가파르게 내려오면 반등해도 여기 처지는 게 확률상으로 80% 넘어갑니다. 자, 시장이 20일 이평선 저항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현물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다만 선물을 외국인이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풋옵션 개인이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강한 저항대 돌파를 해줘야만 반등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힘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위로 좀 갔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바로 밀어버리네 이거를. 야. 고려하연 뭐 걱정할 거 없고요.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KT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별로. 근데 이 두 개가 두 개의 맞승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중공업이 좀 문제인데 요거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행태를 봐서는 처지더라도 갑자기 들어올리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나?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상위 NC소프트, 삼성전자, 대한항공,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등 있고요. 매도 상위 삼성전기, 현대 엘리베이스, 엘트리온,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매도 상위에 좀 있네. 현대중공업도 있고 프로그램 매도 넣은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그죠? 바스켓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차익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좀 나와야 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서 쉽사리 반등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현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저항권을 뚫으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강력한 힘은 아주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해줄 때 비교적 높은 확률로 뚫어내는 거거든요, 저항대를.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 상황도 그렇고 미국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현재 쉽사리 매수폭 여기 3일 정도 들어오던 이 매수세 지속시키지 못하고 외국인 다시 매도세를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강력한 매수세가 좀 부재해서 시장이 힘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0.30, 그리고 나스닥 선물 0.44% 상승 중이니까요. 계속 상승폭 유지되는지 잘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4시,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는데, 자,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 좀 높아진다. 자, 모양새를 봐서는,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모양인데, 전일 보면 거래량 최대 거래, 최근에 최대 거래 세우면서 0.93%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땡겨 올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자,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60일 조정권이기 때문에 약하게 조정받으면서 여기 추세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두 개는 양호한데 두 개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마이너스 한2% 정도 기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등 잘 나오면 그때 적당히 끊어가든지 시장 상황 봐가면서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고요. 방송 안내, 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방송 닥터K 여러분들께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되신다 싶으시면 구독 누르시고 주위에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전 자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리면서 같이 보자 공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다면 방송 좋으면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슈퍼챗 닥터K에게 힘이 되니까 슈퍼챗 공식 후원할 수 있고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처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